안녕하세요 친구. 가수 이찬원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내부 정보입니다.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하세요. 1번 뉴스는 영탁은 갑자기 차관에게 이찬원 경산 만나고 싶지 않다고. 두 사람 삶이 우려가 있습니다. 진짜 비밀입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최근 영탁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고 했다. 이날 광고 촬영 끝나고 영탁은 영탁 집 근처 야식집에서 인천과 식사 약속. 촬영 일정을 마친 영탁은 광고 촬영장에서 야식집으로 이동했다. 이는 전원에게 문자를 보내고 야식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영도 오기에서 30분을 기다렸다고 능력에 답했다. 영탁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찬원부터 만나지 만나고 싶다. 야식집에서 진짜로 기다리고 있으면 확인했다. 하지만 이찬원, 영탁이 앉아있는 야식집 맞은편에 앉아있어서 그들이 서로 볼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보자마자 웃음을 터뜨렸고 다른 정부 사랑의 콜센터 배우 강은탁이 찬원을 죽여 깜짝 노래 실력 출신 충실 선보였다. 직후에 오후 방송된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람이 콜센터는 민이 안타. 9회선 박진주 갈소원이 꼭 기억해 식사 짝을 지어 출연해 노래 대결을 펼쳤다. 이날 최근 종영한 KBS 드라마 비밀의 남자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가면 달인짝을 맺고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기를 발산했다. 댄서 출신이라고 밝힌 그는 보니 불판이 낙지가 한 마리 있는 줄 알았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있다. 이후 강은탁은 맨정신에 노래 부르는 건 처음이라며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먼저 도전하겠다고 선녀와 나무꾼을 부른 방문하기는 점이라는 점수를 실력까지 뽐내 가능하게 무대에 차는 든든하다. 어머님들의 마음을 잘 공략한 것 같다면 뜻한 모습을 드러내는 적이다. 클레리스도 있잖아. 김민재의 훈훈한 투샷이 공개됐다. 18일 TV조선 미스터트롯 공식 SNS에는 우리 국민 여러분, 저희가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쟁쟁한 방송들 사이에서 외교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봐주신 필름들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올려주신 실험도 너무 감동이에요. 앞으로 더 재밌지 않은가. 김혜자가 함께 소나트를 그리며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유튜브 미스 직제를 자정해 TV조선의 정규 편성돼 첫 명문화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 상처가 또다시 미스트롯 시즌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의 전투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심사위원 마스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스트의 마스터들의 긍정하고 멋진 신세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스트롯 시즌4가 엄청난 현재 프로그램이지 않습니다. 전주의 시청률이 30%를 찍을 정도로 엄청나게 화제와 인기를 모으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미스트롯 시즌2의 심사위원 마스터들에 대한 평가는 아주 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말 점수를 준다면 정신을 중단 안 하면 낙제점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심사위원들의 객관성 공정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와 부정적인 시각이 보이게 하기 물놀이하기 물론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심사에 대해 맞아요. 발생이 된 여러분들은 박순철 수익은 떨어지는 참가자들은 때문에 미스트롯 시즌 하더라도 백열등 출연해 지금 결승전에 올라간 남아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지원자들이 한변은 지원자 수가 11,000명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심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어일은 이런 규제로 어린이 터로 시즌2에 심사위원 마스터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위안 리스트로 시즌2의 심사 방법이나 심사 결과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 된적이 못하다 이런 개선뿐만 비난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보시겠습니다. 특히 박선주 마스터에 대한 방향이 굉장히 대로 인생인데 왜 그러냐면 너무 엄격한 심사 언급했다는 점에서 공정성 객관성이 있는데 박선주 마스터도 좀 서쪽인 말하자면 전 유진 대항거죠. 그래서 변신 사표을 못해 많은 시청자들을 비난을 쏟고 있는데요. 잡으시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리스트로 시즌 피해 마스터 심사위원들에 대한 임원의 그 보도의 내용입니다.
심사 태도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박 선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교사도 박성준은 정유진 팬들 앞으로의 죄송하다는 댓글을 달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당신이 뭔데 평가한다고 하니 이것도 박선주와 관련된 보도 내용은 또 이런 저장했습니다. TV 조선 미스트롯 시즌 뒤에 열풍에 심사위원들의 언행이 먹칠을 했다. 이거면 보도가 아니고요. SNS 등식을 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하고 마음에 드십니까? 아마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번에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생기는 글이도록 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이겁니다. 심사위원 의원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심사의 잣대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4개월 비중이 공산이 뭐죠?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심사위원들의 수시로 바뀜으로 인해서 심사위원들은 취향에 따라서 제때 신세대가 해결됐다는 입대 줄어들었다.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미스터 트롯 세탁실에 심사위원장에 참여했던 예선전의 모습이나 합세를 심사위원으로 놈들에 해서 해제와 인기 시청률을 느낌인데 크게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대중들 정말 숙입니다. 6명이 다 참여를 했다가 정동원 혼자 참여했다가 정동원 현대 참여한 건 이 행수에 있습니다. 그때 탑승자가 격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다시 어두운 영역 비중이 그래가지고 지금 나머지 천원 장민호 정동원 심사위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좋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러시안 밝힌 경우는 심사위원 마스터들이 일정해야 됩니다. 신사의 잣대가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왔다갔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서는 객관적이지 못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미숙한 미스터트롯의 경연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조영수, 장윤정, 진성 등이 심사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일 돌만한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실수가? 드림거라든가 박명수가 자격이 있느냐? 이런 여러가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령씨와 장윤정과 진성이 그 마스터 심사위원들의 준비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인이 스트민스터 시작 시즌 피해 그런 부분도 좀 그러셨어요. 두드러지게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지금 심사위원이었던 왜냐하면 그럼 그녀가 조영수 작곡가가 좀 기준을 잡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렇게 지금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영수 마스터가 예선전에서 자기의 디자인 시야에 김현지가 나올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거기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거예요. 조영수 작곡가는 사그라다 사적 감정으로 심사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조영수 작곡가마저도 객관성을 잃었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환자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리스트로 시즌 뒤에 마스터 시리즈 아니 가장 공정할 것이라고 이렇게 카운터 드림 조영수 자기 제자인 김현지를 보고 눈물을 쏟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성 마스터는 있다가 없다가 요즘은 없지 않습니까? 중간승 이후에는 그리고 심성도 까지고 장윤정 마스터가 팀장님, 부장님 굉장히 그만 솜씨가 좋지 않습니다. 말을 유려하게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모두 집니다. 그럼 진짜 예술인 때문에 말을 미리 소개하는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발버에 들을 수 있다. 내 마음의 준비가 이렇게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어디 거